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렌트비가 올 가을부터 최대 6%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온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뉴욕 뉴저지 주민도 발급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치안 정책 등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낙태권 보호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COVID-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COVID-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i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올가을부터 최대 6%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5일 예비 표결에서 1년 계약 시 2에서 4%, 2년 계약 시 4에서 6%의 렌트비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비 표결에서 통과된 인상안은 지난달 발표한 인상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간 렌트가 동결됐던 테넌트들에게는 큰 인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 표결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 표결이 예비 표결 결과와 같이 나온다면 10여 년 만에 렌트 안정 아파트 렌트비의 최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시에 렌트 안정 아파트가 96만 6천 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렌트비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2022 운영비 지수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난방비가 19.6%, 보험료 10.9%, 건물 관리비가 9.2%, 행정비가 6.7%, 난방비 외 천연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가 5.8%, 인건비가 4.1% 상승하는 등 운영비 증가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온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뉴욕 뉴저지 주민도 발급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머스 카터 연방교통안전청 국장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5월 3일부터 여객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대는 반드시 리얼 아이디를 제시해야 되며 기존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고유 번호뿐만 아니라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추가된 연방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 아이디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리얼 아이디는 지난 2017년 전면 시행되려다 연기됐고 2020년 10월 1일 시행도 코로나19로 무산된 뒤 최종 시행일이 내년 5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주에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명 서류를 가지고 차량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 시민들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치안 정책 등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니피약대학이 뉴욕시 유권자 1,24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43%인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직무 수행 만족도 46, 불만족도 27%에서 만족은 줄고 불만이라는 답변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뉴욕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체 절반에 가까운 49%가 범죄 문제를 꼽았고 범죄 문제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대응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4%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2월 35%에서 무려 20%포인트 급등한 것입니다. 특히 총기 단속을 강화, 불법 총기를 뿌리뽑겠다는 아담스 시장의 주장에 대해 53%는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낙태권 보호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할 방침이어서 입법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면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시키려면 60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5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의석수의 한계만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가결에 실패한 반면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연방 하원은 지난해 9월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상원에서 낙태권 보호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간선거를 의식, 공화당과의 차별성을 가장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낙태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민주공화 등 정치적 성향을 떠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낙태권을 지지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해서 중간선거의 판세를 바꾼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루이제나주 의회 형사사법위원회는 낙태를 살인죄로 규정한 법안을 가결, 본회의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네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어제 미국 50개 주 중 가장 강력한 낙태권 보호 법안의 서명, 입법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첫 흑인 성소수자를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후임으로 카린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정부 공직자 구성에 미국의 인종과 민족, 성별을 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을 닮은 정부 철학을 반영한 인선입니다. 1977년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티니크에서 태어난 장피에르는 5세 때 부모와 함께 뉴욕 퀸즈로 이주했습니다. 부모는 IT 출신입니다. 장피에르는 CNN 기자 수잔 멜보와 부부의 연을 맺었고 8살짜리 딸 솔레이까지 세 식구가 워싱턴 DC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임 대변인의 파트너가 CNN 기자라는 것이 이해관계 상충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미국인 1,870만 명이 접종받은 잔슨앤잔슨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며 뒤늦게 접종 대상자를 제한했습니다. FDA는 5일 얀센 백신 접종자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추가 접종이 어려운 성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회 접종인 파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얀센은 1회만 맞습니다. 또 파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을 거부하는 성인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RNA 백신의 경우 드물게 10대에서 20대 남성에게서 심근염 부작용이 간혹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얀센 접종 시 혈전 위험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60명이 확인됐고 이 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주가 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4일 주 상원은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포함해 학자금 부담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TAP 확대의 경우 수혜 대상의 소득 상한을 현행 가구 연소득 8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TAP 수혜 자격을 중산층 가정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TAP는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비영리 대학의 파타임 학생에 최대 5,665달러의 학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8일 개인 세금 보고 마감 결과 1억 4천만 명이 세금 보고를 했으며 평균 3,012달러를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세금보고 마감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세금보고 건수는 1억 3,894만 2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9.6%나 급증했습니다. 또 전자 접수된 세금보고 건수는 1억 3,341만 건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7,051만 건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납세자들이 대리해서 보고한 것이며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세금보고 서류는 6,290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까지 세금 환급 건수는 8,867만 건으로 전년보다 14.6% 늘었으며 평균 세금 환급액은 3,012달러로 지난해 2,870달러보다 4.9% 증가했습니다. 또 세금 환급액을 직접 통장으로 수령한 건수는 8,389만 건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고 평균 환급액도 3,099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87달러 많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약 43만 개, 임금은 5.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42만 8천 개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8만 개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보다 0.3%, 1년 전보다는 무려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3월과 동일한 3.6%로 집계됐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 3.5% 보다 조금 높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 전체 일자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2,200만 개가 줄었으나 현재 손실분의 90% 이상을 만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방역의 사령탑 역할을 해온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을 김수영 특파원이 한국 언론 최초로 인터뷰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지난 1984년부터 전염병 대응을 총괄해왔습니다. SBS와 단독 화상 인터뷰에 응한 파우치 박사는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은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We are still in a pandemic. The pandemic is not over, but we're out of the explosive fulminant stage. 백신 접종과 감염 뒤 회복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f a country ha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ir population vaccinated and boosted, as well as people who've been infected and recovered, the rate of hospitalization will likely be much lower than it was a year ago.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나아질 국가 사례로 한국을 들었습니다. For example, South Korea has 88% of your population vaccinated. That is very good. So even though you may see a surging of cases, vaccination and the boosting will protect your population from having a very large amount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s. 한국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Do you think it's safe to take off masks outdoors? I think it's reasonably safe. The risk is much, much lower when you are in an outdoor. 다만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는 해당 국가가 정할 일이라며 미국은 기내에서도 마스크 의무화가 풀렸지만 자신은 마스크를 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Given my age, When I get on a plane, I will wear a mask because my individual assessment of my personal risk. 파우치 박사는 인류가 코로나 집단 면역 달성에 실패한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소아마비나 홍역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는 계속 변이가 생겼고 이 때문에 백신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박멸할 수는 없지만 감염 확산을 관리하는 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believe we'll be able to control it at a very low level where it achieves a degree of endemicity. 남아공에서 5차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 BA5에 대해선 세계적인 재확산을 일으킬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I am not so sure it will be an international risk. We just need to watch and follow how these new variants evolve. 그는 한국도 다음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very country that has the resources should have a pandemic preparedness plan. And since Korea is one of the very well-developed nations, I believe it would be to the advantage of Korea.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아리아스 뉴욕시경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국장은 3일 뉴욕시의 공청회에서 2022년 체포된 증오범죄 용의자 100명 중 47명이 정신 이상자이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잉글루드 클립스 시 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트위터 본사를 잉글루드 클립스로 이전하라고 요청했지만 머스크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대학생이나 졸업생의 학비, 기숙사비 체납 등의 이유로 성적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익명의 독재가가 흑인 저소득층 집단 거주 지역에 6만 달러를 기부, 렌트비 체납자들이 강제 퇴거를 면하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새벽 3시쯤 맨하탄 로어이스트사이드 NIU 인근에서 NIU 의대생인 21세 남성이 49세 남성이 운전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피지가 미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러시아 신흥재벌 슬레이만 키리모프 소유의 3억 2,500만 달러짜리 대형 요트 아메데아를 압류했습니다. 세계적 항공기 제작사이자 방위사업체인 보잉이 연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현재 시카고에 있는 글로벌 본사를 버지니아주 알링턴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이 포드와 BMW 납품을 위해 미국의 초대형 배러리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부지 물세에게 나섰습니다. 5월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4월 29일 금요일부터 5월 15일 일요일까지, 뉴저지 롯데플라자 에디슨점에서 5월 5일 목요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는 전라남도 대표 상품들과 최상의 품질의 젓갈류, 다양한 웰빙 반찬류가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더스데이에만 진행되는 전라남도 특판 행사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날 또는 각종 이벤트 케이터링에 맛있고 다양한 잔치 음식이 필요하신가요? 각종 다양하고 정갈한 반찬을 찾고 계신가요? 은하수 잔치가 뉴욕 플러싱에 오픈했습니다. 각종 이벤트에 케이터링을 제공하고 그리운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는 정갈한 반찬을 맛볼 수 있는 은하수 잔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하수 잔치의 주문과 문의는 917-285-2898로 연락주세요.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7분입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